한국말 하면 안 영어 교실 English. 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뻔뻔하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현재 또 실러그린의 Forget You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 다르게 Forget이 아닌 Enough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장들을 배워봤는데, 그죠? 그쵸. 제가 선생님께서 열심히 또 설명해 주실 때 그때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좌뇌는 공부를 하고 우뇌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노래에서 I guess the change in my pocket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전에 너를 잊겠다 딱 했잖아요. 그리고 박자가 좀 남았어. 네. 그래서 세 번 움직이는 거 하고 원 한 박자 쉬고 투 투 쓰리 쓰리 포 포 그럼 내 옆모습 보이잖아요. 어디에요? 우뇌 우뇌 우뇌를 보여주고 우뇌 네, 우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인지만 파켓 보이잖아요. 지금 파켓이 보이잖아. 네. 근데 체인지가 설명해 준 대로 동전 돈 돈이니까 돈 돈의 모양을 딱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우리가 성가대처럼 노래 같이 따라 하나 둘, 셋. 아, 살짝 코러스 느낌으로. 코러스 느낌. 해서 너를 잊을 거야 하고 원, 투, 쓰리, 포. 옆으로 와서 있는 듯이 시작. 알겠습니다. 체인만 파켓.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그래서 앞에 한 것처럼 스텝이 가지만 무게도 치치고 주면서. 둘, 어, 셋. 그렇지. 여기까지 한 번. I guess the change in my pocket. 쉽네, 쉽네, 쉽네. 한 번 더. I guess the change in my pocket. 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잘 지내요. 그리고 나서 wasn't enough. wasn't enough. 제일 중요한 표현이었잖아요. 그쵸.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어디에 있는 게? 주머니. 주머니에 있는 내 주머니 속 사정이 충분치가 않은 거야.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야. 나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없었어요? 없어. 없어요 그냥. 이 느낌을 담아서 이 춤 이름은 사실 밀리락이라 그래요. 밀리락. 아, 밀리락. 되게 유행했던 것 같아요. 유행했던 춤인데 이걸 살짝 살짝 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게 마치 없는 것처럼. 근데 스텝이 가면서 무게 중심 여기 있을 때 돈을 꺼내서 넣고 또 가면서 넣는 거지. 근데 확실하게 손을 꺼내서 마치 돈을 집어넣듯이 집어넣듯이 이러면서 내 분노를 표현하는 거지. 그 전에 우리가 요거 할 때는 아예 거들먹 그랬잖아. 네. 그걸 완전 반대되는 감정으로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 이런 느낌으로 해서 I guess the change in my pocket wasn't enough and I 여기까지 하는 거죠. 되게 있는 척 하다가 그러니까 알고 보니 없네요. 없어. 내가 돈이 있는 줄 알지만 없어. 아, 반전이 또 이렇게 동작은 쉽지만 감정을 담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and I'm like forget you 다시 다시 그렇지만 너를 잊을 거야. 똑같이 한번 반복해 주세요. 어떻게 한다고? 오른발 가면서 X 자 왼발 가면서 X 마무리 쳐주고 누구 잊을 거야? 너를 잊을 거야? 하하! 하는 것이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옆으로 왔어. I guess the change in my pocket was enough and I'm not forget you 슬퍼지네요. 감정을 담아야 돼. 슬퍼지네요. Forget her too. 주 여기다. And forget her too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and forget 할 때 터는 거야. 털고 쿨하게 잊을 거잖아요. 아 털어낸다. 털어낸다. 아. Get over 할 거거든요. 그쵸. Get over it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 털고 또 털고 다시 안 볼 거잖아. 그쵸. 그 사람 다시 안 볼 거야. 그쵸. 안 볼 거야. 아. 이 동작은 랩이라는 동작이에요. 예전에 되게 많이 유행했잖아. 그쵸.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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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밀리락. 밀리락? 어. 랩. 요런 동작이 있는데 시선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면 미련이 있는 거고 이렇게 보면 미련이 없는 거야. 그래서 forget you and forget get her her to 스텝이 넘어가는 건가요? 이렇게? 이렇게. 아. 마지막 또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네. 갱스터 웍이라고 해가지고
이 동작 같은 게 앞으로 걸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걸을 때 다운을 해주면서 가슴팍을 살짝 빼주는 거지. 비둘기 마냥. 그 느낌이 중요해. 내가 이 사람을 잊을 때 진짜 쿨하게 남자답게 잊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좀 스웩 있는 느낌. 스웩. 동작 최소화해. 너무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한듯만듯 Get her to the 반대로 한 번씩 가봅시다.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이렇게. 오케이. 오늘 배웠던 윙어프와 관련된 이 가사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guess the change in my pocket was needed and I like forget you and her get her to say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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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오는 거죠. 오, 좋은데요? 자,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Yeah, I wanna run to your little boyfriend. See you falling down with the girl I love in my life. Forget you. I'm just a change in my pocket. It wasn't enough. I'm like, forget you and forget her too. Said if I was with her, I'd still be with you. 자, 이렇게 Enough와 관련된 가사 파트 저희가 또 이렇게 춤으로 한번 배워봤는데요. 동작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동작은 쉽지만 이 감정들 그리고 어떤 가사에 맞춰서 내가 표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한꺼번에 멀티플레이로 해주시면서 연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실로그린의 Forget You에 대해서 계속 배워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시간에는 Enough에 대해서 뜻과 사용 방법들 다 이렇게 배워봤고 심지어는 춤까지 함께 배워봤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배웠던 Forget 그리고 Enough 이 춤들 다 배워봤는데 시청자분들이 조금 아쉬워할 것 같아서 저희가 4부를 준비했습니다. 오직 춤으로만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